미추홀구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와 홀몸 노인 등약 2,100명에게 안심생활지킴이 카드를 보급했습니다. 안심생활지킴이 카드는 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, 건강 상태, 의료에 관한 내용 등의 정보를 기록했으며 냉장고 등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. 구 관계자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외 홀몸 노인 세대에도 각동 명예사회복지사 통반장 등을 통해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.